자,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사실상 어떤 그 이슈나 뉴스 내용조차도 없어요. 공시도 없을 뿐더러 뉴스 내용도 뭐 7월 중순 이후에 나온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해서 9월 3일 같은 경우에 58만 주의 매수. 58만 주면은 거의 뭐 4%에 가까운 매수죠. 4%에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 하루에 변동성 부분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습니다만 아주 뭐 요령껏 잘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뭐 일부 있는지는 장 마감 이후에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개장초 기준에 어찌됐든 2%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려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기준 거래량을 400만 주로 잡아들였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터진 거고, 그 정도 거래가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추세 강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금요일 거래대금 수준은 이제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봉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계속 그 기준을 잡아온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1.5% 또전 거래일 기준에서 수익이 뭐 발생돼 있으신 상태라면 고점 대비해서 뭐 2%, 그러니까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 있으시다면 뭐 그렇게 그런 기준에서 이제 뭐 편입 수익 뭐 이런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아까 이제 개장초에 질문을 주셔서 설정해 드렸던 범위를 일단 82,000원까지 열어두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소나 모멘텀 차트를 배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전에 우리가 MACD, MACD 오실레이터 또 당연히 이제 MAO 그래서 추종형의 전략 기준을 이제 잡아서 들여다봤는데, 이 소나 모멘텀 차트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수의 기준점 부분들을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소나가 꺾일 때의 기준이나 크로스가 발생될 때의 기준이나 영선을 넘길 때의 기준인데, 거래가 없을 때는 사실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이런 기준점들을 설정을 잘 잡아가면은 편하게 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서 이런 기준이 되겠죠. 거래가 터질 때 크로스가 나오는 위치, 영선 위에서 이럴 때 기준에 이제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부분들을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러면 뭐 교육도 쏙쏙 잘 들어오시겠죠. 일단 그 금요일 날 장중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전략을 한번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좀다 들여다보신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에서 강도 있게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가장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됐을 텐데, 일단 프로그램에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보여지는 물량이 출해되고 있으니 일단 개별 매매 기준으로만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누적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번 달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래대금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강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점들의 개별 매매 기준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 또 여기서 다시 상승 형태 확인형. 근데 이제 이쪽 확인의 기준이 잡힐 때가 이제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거죠. 거래대금과. 그러고 나서의 추세적인 강화, 추세 강화 속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래대금. 일단은 추세 범위를 놓고 보고 주봉상의 개별 기준에 목표 주가 8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뭐 거래가 오늘까지 수반돼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단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편입을 한다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요.
돌려질 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천억은 넘겼고 거래는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설정 범위 잡는 범위는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놓고 보면서 이렇게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해도 대략 한 8만 2천 원 정도 될 거예요. 8만 1천 원, 8만 2천 원, 8만 1천 원, 8만 2천 원, 8만 원, 8만 1천 원. 어쨌든 그 요거는 이제 다 이번 주 정도에 아마 갭에 대한 교육은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셜 교육방 이번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갭 교육 받으시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또 스스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 이제 접근 범위를 자 매직 계산기에서 먼저 이제 대주전자 재료의 가격 41분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가 이제 툭툭툭 치고 올린 이후에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눌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은 개장 초에 쭉 매도가 나오다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개장 초에 이미 다 나온 것 같고 10시까지 들어 올려질 때 그때까지 오히려 매도가 더 많았고 미끄러질 때의 매도 부분이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15만 주 수준이니까 그래서 고점 찍은 게 10시 35분인데 10시 35분까지 해서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다 보죠. 20만 주 이상 뭐 고점 찍을 때 이렇게 다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어차피 누군가는 이제 잡아끌고 올릴 텐데 개인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들이 흥분해서 막 개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20만 주까지 매도는 정점을 찍을 때 매도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편입 수급 편입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돌려질 때 기준에서 거래량만 수반되고 돌리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오늘 그 300만 주가 아주 월등한 거래량까지는 일단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지금 이 종목이 뭐 5천억, 1조 이렇게 터지는 거래 대금을 가져가기는 좀 그것도 버겁고 1조 1000억짜리 종목에서 이제 그 2200억 거래 대금만 해도 회전율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20만 주 정도만 실려주고 돌려놔도 지금 이제 수급 밀려 내려올 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손바뀜으로 놓고 보고요. 그럼 최소 범위 이제 15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20만 주 그다음에 15만 주 이렇게 설정한 이후에 요 수급 범위에 가격 반발력 되돌리는 흐름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개선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뭐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요 가격 범위라면. 근데 이제 거래가 없으면 뻔히 프로그램에서 일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다 할지라도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래가 여기서부터 둔화되어 있으면 장 막판에 들어올릴 거야. 그거는 기대 요인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시초가 7만원 기준 그리고 저가 부분까지 살짝 눌렸다가 이제 되돌리는 흐름 순간적으로 훅 밀렸다 되돌렸겠죠. 그 흐름 속에서 3분의 1 지점 또 2분의 1 지점 시가 대비해서 또 저가 대비해서 저가 대비해서도 되고 시가 대비해서도 뭐 10% 등락 범위니까 시가 대비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본다면 74,500원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요. 시초가 대비해서. 그 다음에 74,400원. 요 정도 범위를 거래를 실어주고 되돌린다면 거래를 실어주고 되돌린다면 그 거래는 얼마? 15만 주에서 20만 주. 그걸 실어주고 되돌린다면 여기서는 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그러니까 매도가 축소되면서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소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5분봉 기준에 설정 범위 5분봉 거래량 부분 15만 주에서 20만 주 1분봉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이런 종목이 2천억 벌써 터져 있긴 합니다만, 막 그렇게 그 바이오주들처럼 막 그 거래가 터지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분히 확인하면서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도 그 다시 한번 잘라서 같이 들여다보면, 전거래일에 이제 그 전략 잡아줄 드릴 때 68,000원대 뭐 19.27,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기준도 있습니다만 68,000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편입 단가가 만약에 여기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죠. 저가 부분이 68,000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노선 범위, 그리고 1.5에서 2%의 범위, 차익 실현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의 그 흐름, 그리고 이제 고점은 이제 막 1조를 넘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매도가 축소되고 매수로 전환이 되고 뭐 그러면서 고점을 넘긴다면은 고범위까지는 12.45까지는 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자료로도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기준이 1순위인 거고, 그리고 이제 2순위의 경우에 재편입, 추가 편입, 뭐 신규 편입 그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다시금 논하는 거죠. 12시 46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 41분 기준, 현재가 기준 매직 계산기 기준 73,300원.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서의 퍼센테이지가 7.32%,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올라와서 1347억 원, 거래량이 일단 300만주를 넘긴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마감때까지 이제 400만주 넘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래가 여기서 이제 뚝 하고 멈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400만주가 안 실릴 수도 있죠. 평상시에 이제 거래가 막 변동성이 큰 쪽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의 순위는 없고, 거래대금 순위는 삼성전자, 한국PNC, 후성, 진원생명과 SK바이오사이언스. 어휴, SK바이오사이언스가 크게 밀리네요. 국전약품, 대주전자재료가 10위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 10위에 일단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10위 놓여져 있고, 12시 50분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82,000원. 그리고 고점 부분은 76,800원. 그렇게 해서 12.45%.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매직 계산기 활용을 하시고 2%의 기준을 잡으면 75,300원. 그리고 4%의 조정을 잡으면 73,700원에 일단 차익 실현이 다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재돌파했을 때 1조 이상 재료 종목 10% 이상 편입 불가,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74,500원, 그리고 73,400원, 그렇게 해서 10% 이하 편입, 10% 이하 편입.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설정한 범위는 20만주, 5분 봉 기준에서 20만주죠. 먼저 저 거래량 기준이 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만주 기준 거래량. 이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주전자 재료 설정 잡아드립니다. 자, 일단은 주력주나 이런 쪽이 전체가 좀 잘 움직여주고 나서의 흐름들이 전략 종목에서 나오면 좋은데, 주력
주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어서 하이닉스 돌릴 것으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부분의 금요일 이후에 눌림 폭이 확대돼서 좀 아쉬운데 우리는 유지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동차 쪽이나 화학, LG와 카카오뱅크 또 그 밖에 스윙 단기 공략주 부분은 계속해서 장중에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가위 전까지 스페셜 교육방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스페셜 교육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움직여서 수익 기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15%까지 미끄러졌는데 그 부분의 흐름 부분 전략 잡아볼 거고 후성 잡아볼 거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이제 프로램 쪽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유지되면서 눌리면 따라붙는다고 했는데 유지가 안 되면서 눌린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거래 터트리면서 돌린다면은 이쪽 공략 기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거래는 터져 있으니까. 차익 실현은 뭐 다 되신 상태고.